세상을 전하는 뉴스인사이드의 뉴스톡톡을 전해드립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탄소발자국 인증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주요 협력사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삼성물산 협력사의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8개 협력사와 16개 건설 자재를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저탄소 제품 인증 취득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마트가 올해 상반기에 영업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마트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이 34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적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한편 매출은 7조 560억 원으로 3% 감소했으며 순손실은 1119억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내년부터 업계 최초로 전문 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격주 주 5일 배송과 의무 휴무제를 전격 도입하는 등 택배기사 휴무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격주 주 5일 배송 도입으로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위탁 계약을 맺은 전문 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들의 업무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넥슨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시장 흥행으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넥슨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급증한 3,974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공시했습니다. 이상 뉴스인사이드 뉴스톡톡이었습니다.